최고 사과길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371명이 늘어 코로나19 하루사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또 167명 확진자는 다시 대유행 병원 아니냐는 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말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은 못하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없지만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거죠. 유학을 갔는데 언어가 아닌 어떤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언어이지만 노이즈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인 소리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특히 또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에서 소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캠퍼스 그리고 물감, 풋, 뭐 기타 등등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소리라는 거는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화지 아니면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환경이 캠퍼스나 도화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블랙, 화이트 아니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아주 많은 색이 있는 것처럼 소리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있겠죠. 예, 그걸 이제 물감하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제가 쓰는 소리는 대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뭐 그거는 뭐 TV 소리도 TV에서 나오는 뭐 선전 광고용 소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쇼호스트들의 어떤 광고용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자연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 모든 게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를 가지고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거죠. 낯설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들리게 만든다든지 만약 빗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그걸 그냥 틀어줘요. 그럼 그건 빗소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소리를 어떻게 의미를 바꿀 것이냐. 그거는 제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오브제, 이런 철판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가 제시하는 오브제하고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엮이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의미, 개념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운드 설치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찬 형식의 식탁이 있고요. 거기에 한 20명이 앉는 자리가 있죠. 식탁 위에는 접시가 있어요. 검은색 접시가 있고 그 위에는 스피커가 있죠. 그 식사 자리에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존재하지를 않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닌 우리를 대체하는 다른 것이 존재하죠. 그게 소리로 존재하는데 그 컴퓨터 자판 소리예요. 그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서로. 오늘은 소중한 국민 여러분들의 위해 소중한 국민 여러분들의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훈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럭셔리한 긴 테이블 위에 많은 스피커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스피커를 보면 약간 접시 모양 같기도 하거든요. 식기 모양 같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들이 이제 음식인 거죠, 우리한테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어떤 쇼 호스트들의 아주 사탕발림의 언어들이 나오죠. 좋습니다. 먹어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어떤 사탕발림의 언어들이죠. 근데 그 소리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와 목적어를 다 빼고 어떤 그 좋습니다라는 무엇을 칭찬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만 존재하죠. 그 소리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베토벤의 봄의 소나타하고 이렇게 병취를 시켰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럭셔리한 어떤 뭐 교향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게 있죠. 뭐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음악이 최고의 뭐 명작입니다. 뭐 소중하게 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어떤 자극적으로 되게 무엇을 좋게 만드는 언어들, 그죠?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먹어야만 되는 어떤 현대인의 뭐랄까 슬픈 현실 아니면은 원하는 현실일까요? 뭐 그 정도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소리가 사실은 안 나죠. 그것을 이번에 주 컨셉으로 했는데요. 스피커면은 소리가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는 또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소리는 있는 건데 사실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되게 모순적이죠. 이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을 암시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동시대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대면이 적어지는 사회가 됐지요. 어떤 환경적인 오염도 있지만 지금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큰, 그걸 뭐 전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면이 자꾸 적어지고 서로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상실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동시대 상황을 이런 소리 없는 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작업입니다. 제목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비더슈탄트,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인데 의역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이라는 뜻이고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비더 그러면 이제 독일어로 다시 슈탄트는 슈테인의 이제 명사형 아니면 과거형이 돼서 일어선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저항의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 동시대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직 얼마 안 된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떤 무엇과 지금 싸우고 있는 저항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 직접적인 대면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연대는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이죠, 희망. 살아있는 희망, 살아가는 희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항의 힘인 거고 만약에 이 작업에서 스피커가 안 움직인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망이죠, 쉬운 말로 다.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말은 못하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없지만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연대의 힘이고 혁명가처럼 저항하라 그게 아니고 대치 중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견디는 힘은 결국 혼자가 아니고 연대가 되면서 연대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뭐 메시지.